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건수 평균 12분당 한 건 피해액 7천억 원 이상 발생할 만큼 심각한데요. 이런 금융사기를 우리 자녀분들이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인 알림 서비스인데요. 지정인 알림 서비스란 본인이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카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인데요.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 이용 시 성명, 대출 일자, 이용 금액 등 부모님께 전달되는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혹시나 다른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알림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카드 신규 발급 시 고령자가 관련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청구한 후 카드 발급 후에 전송된 확인 문자를 지정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정인은 가족이나 지인 중 1인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현재 대면을 통한 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향후 신청 대상을 기존 회원들까지 늘리고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신청하고 예방해서 부모님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해드리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